자연에 빠지다 자빠지다 TV. 자, 지금부터 페더플랜들리를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페더플랜들리 시공은 저희 사무실 창문인데요. 좀 지저분해요 지금. 사무실 창문에 여기에 5 곱하기 요즘 많이 하시는 5 곱하기 10 방식으로 페더플랜들리를 시공하는 모습을 방법과 절차 그리고 꿀팁이라면 꿀팁 시공 팁을 함께 섞어서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문에는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먼지가 있으면 스티커가 붙지도 않을 뿐더러 붙었다고 하더라도 금세 떨어져서 하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페더플랜들리를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깔끔하게 좀 청소를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페더플랜들리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페더플랜들리를 시공하기 전에 유리창 청소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유리창 청소를 할 때는 가정에서 하실 때는 이 걸레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창문을 청소를 하시고요. 방음벽 시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타이어 분진,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온 가스로 인해서 이 표면이 더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세정용 세제를 섞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더욱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후에 시공하셔야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용 창문에는 이렇게 지저분하시면 걸레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이 표면을 닦아주시고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걸레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물기가 있으면 당연히 스티커가 묻겠죠. 그래서 물기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창 청소가 끝났습니다. 유리창 청소가 깔끔하게 표면을 청소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필요한 거는 유리창에 5 곱하기 10으로 부착하기 위해서 이 정확한 이 거리에 맞춰서 마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더플랜들리를 구매하시면 이런 줄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줄자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내지는 이쪽으로 마킹을 하시면 되는데 5 곱하기 10, 그러니까 5cm 곱하기 10cm 간격으로 시공을 하실 경우에 이 창틀 끝에서 밑으로 5cm, 그 다음에 이쪽 끝에서 10cm가 첫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줄자를 이쪽으로 대시고 10cm마다 마킹을 아래 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 곱하기 5, 5cm 곱하기 5로 시공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세로로 5cm 간격. 이 위에서부터 5, 10, 15, 20, 25, 30. 5cm 간격으로 양쪽으로 마킹을 하셔서 테이프를 가로로 이렇게 마킹을 한 대로 테이프를 붙이시면 되고요. 5 곱하기 10으로 하시려면 위, 아래 10cm 간격으로 10, 20, 30, 40, 50. 이렇게 마킹을 하셔서 10cm마다 세로로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5 곱하기 10을 요즘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5 곱하기 10cm로 시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바람소리가 많이 이 녹화에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좀 신속하게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자를 이 위에 이렇게 이제 맞춰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이제 스카치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자를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공을 위해서 딱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딱풀을 발라서 자를 유리창에다가 임시로 고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마킹 후에 이거를 딱 떼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팁이 있고요. 스카치 테이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창이 하나라면 문제가 없지만 유리창이 여러 개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자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풀을 한번 발라놓으면 떼었다가 또 옮겨가, 떼었다가 또 옮겨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자를 아끼면서 조미조절 아끼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시공을 주로 하냐면 여기서부터 5cm, 여기서부터 5cm, 5 곱하기 10 안에 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cm를 대서 우선 5cm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10cm마다 마킹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도 5cm, 밑에서부터 5cm를 띄어서 10cm마다 마킹을 이렇게 한 후에 테이프를 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줄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성 사인펜, 수성 사인펜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줄자를 들고 다닙니다. 줄자를 가지고 빠르게 마킹을 하는 거죠. 일단 잔은 3cm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5cm마다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5cm마다 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을 이어서 일단 5cm 선을 하나 만드는 거죠. 위에서부터 5cm. 5cm의 선을 위도 긋고 아래도 준비해서 아래에도 그어줍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 5cm 선을 그었고요. 집에 사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고 방음벽 시공으로 대량을 하실 때는 방음벽 사이즈에 맞도록 제가 5cm로 된 긴 자를 제작해서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 자를 그 자에는 5cm, 10cm 다 마킹이 되어 있거든요. 두께는 5cm고 해서 그거를 탁 대고 이게 만약에 5cm 두께다 그러면 그걸 위에다 탁 대고 5cm, 10cm마다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점을 찍어서 마킹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시면 더 빠르게 됩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제 편하게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이런 30cm 줄자와 그다음에 30cm 자와 그다음에 이런 줄자를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싫으면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줄을 그었기 때문에 10cm마다 다시 마킹을 할 겁니다. 위아래 동일하게 10cm 여기도 이제 왼쪽부터 기준을 잡았으니까 왼쪽에서 10cm, 20cm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가면 이 정도 공간이 남거나 뭐 이 정도 공간이 남거나 애매하게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10cm 간격으로 간 다음에 이 마킹을 마무리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마을이다 보니까 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짖고 왔다 갔다 하는 사전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밑에도 그럼 10cm마다 제가 마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킹을 하실 때 10cm 꼭 간격을 좀 맞춰주시고 이게 틀려지면 밑에가 9cm 되면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테이프가 내려가기 때문에 마킹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마킹이 이제 끝났으니까 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 10cm마다 제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10cm마다 점을 찍어놨고요. 저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테이프의 점이 이 점의 이 선의 위쪽으로 점 왼쪽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기준점을 잡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밑에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왼쪽으로 선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0m가 감겨 있습니다. 30m가 감겨 있기 때문에 이 한 놀 가지고 10cm 간격으로 붙이실 경우에 3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3m, 세로 1m, 내지는 가로 1m, 세로 3m의 넓이를 시공할 수 있는 테이프인 거죠. 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유리창에 마킹을 남겨놓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테이프를 보시면 이렇게 떼보시면 이렇게 마킹이 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킹을 이 점에다가 딱 시작을 해서 붙여서 쭉쭉 이제 붙여 내려가는 거죠. 테이프를 보시면 첫 번째 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이 첫 번째 마킹한 왼쪽에 선 위쪽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저는 직선으로 이거를 잡아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테이프를 쭉 풀어내시면 이게 점들이 쭉 있거든요. 첫 번째 점을 기준점이 되시고 살짝 눌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쭉 풀어서 밑에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에 대시고 손으로 한번 쭉 밀어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밑에 보조 테이프는 손으로 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밑에를 잡으시고 손으로 뚝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점을 다음 포인트에 대고 눌러서 쭉 내린 다음에 손으로 한번 쭉 임시 고정을 시키시고 뚝 끊어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헤라를 이용해서 한번 밀 거기 때문에 임시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손으로 뚝뚝 끊어가면서 이제 손으로 뚝뚝 끊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고정을 임시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되고요. 끊기는 건 제가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자, 끊기는 건 테이프 끝에 쭉 갔으면 보조 테이프가 손으로 그냥 뚝 이렇게 끊깁니다.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조 테이프가 손으로 이렇게 쉽게 뚝 끊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뚝뚝 끊어가면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셨으면 이제 플라스틱 헤라,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뭐 이런 헤라도 있을 거고요. 이런 헤라가 있습니다. 어떤 거든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이런 플라스틱 헤라가 있으면 헤라로 하시고 안 되시면 집에서 안 쓰시는 빳빳한 카드, 신용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요 점 부분을 한번 쭉 밀어가지고 미리 압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요 점 부분, 이 점 부분만 이렇게 좀 압착을 확실하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압착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고 바로 떼어내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음벽 같은 경우에나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시공을 쫙 다 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 날 떼시거나 아니면은 오전에는 요 작업을 하시고 오후에는 떼는 작업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공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시공이 좀 가능하시고, 테이프다 보니까 일단 붙여놓고 바로 떼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떼어내면 조금 더 잘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 접착제가 유리에 딱 붙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붙이자마자 바로 떼지 마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시공하시더라도 붙여놓은 다음에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걸 떼어내시면 테이프랑 이 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테이프와 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분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테이프를 떼어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떼어낼 거예요. 바로 떼어내면서 같이 떨어져 났을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점을 남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겸 해서 부착하자마자 바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쪽 간격은 5cm고요. 그 다음에 10cm 간격으로 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커를 칠하거나 이렇게 마킹을 하거나 5cm에서 선을 그은 거는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시고요.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네, 이런 걸레를 가지고 지우시면 네, 이 사인펜 자국은 지워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점이 하나 빠졌어요. 이제 테이프를 떼면서 점이 같이 떨어져 나온 건데요. 이럴 때는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위치에다가 똑같이 라인을 맞춰서 대시고 헤라로 이렇게 밀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헤라로 이렇게 밀고 떼어내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같이 떨어져 나올 때는 여기를 손톱으로 꾹 누르시고 이걸 이렇게 떼어내세요. 손톱으로 누르시면 이게 떨어지죠. 그다음에 떨어져 나온 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떼어내신 다음에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는데 떼어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떨어져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같이 떨어져 나온다 그럴 때는 이 점 부분을 손톱으로 꾹 누르세요. 꾹 누르시고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벗겨내시면 이렇게 벗겨져요. 벗겨진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벗겨진 부분을 고정하고 테이프를 이렇게 떼어내신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더프렌들리 5 곱하기 10 간격으로 시공하는 시공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5 곱하기 5로 시공하는 5 곱하기 5cm 그리고 5cm 시공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5 곱하기 10으로 할 때는 테이프를 이렇게 세로로 10cm마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5로 하실 때는 5cm 테이프를 이렇게 가로로 5cm마다 시공하신 다음에 띄어내시면 5 곱하기 5로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공한 5 곱하기 10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패더프렌들리 시공 동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패더프렌들리 홈페이지 또는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언제든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